안녕하세요. 강북구 이야기의 서성입니다. 서울 강북경찰서는 보행자 사망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선진 교통문화 핵심인 보행자 존중과 배려를 정착시키기 위해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시작했습니다. 현재 유동인구가 많은 수유전통시장, 수유재래시장 등 사람이 보이면 일단 멈춤 홍보 영상을 대형 전광판에 송출하며 캠페인을 알리고 있는데요. 강북경찰서는 이 캠페인을 통해 내 이웃이며 가족인 보행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횡단보도에서는 반드시 일단 멈춘다라는 인식 전환의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.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는 최근 5년간 계속 줄어드는 추세지만 보행 중 사망자 수 비중은 40% 안팎을 보이고 있고요. 게다가 횡단보도 안에서도 연평균 373명의 보행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하고 있다고 합니다. 보행자를 배려하고 양보하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때에 적절한 캠페인이 나온 것 같은데요. 강북경찰서가 힘쓰고 있는 만큼 이 캠페인에 많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까지 강북구 이야기 아나운서 서성이었습니다. 다음에도 더 좋은 소식 들고 찾아오겠습니다.